열반하신 법정 스님께서 이웃이란 나누어 가지는 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한 말씀이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. 전달 하시겠습니다. 전달해 주십시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당시 불교연합회와 사도인 건강자매의 주시기 바랍니다.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사회가 꼭 이런 행사를 해서 무엇을 베푼다는 생생을 내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 뜻에는 상당히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. 부처님께서는 우리 보살들에게 대성불교의 보살들에게 여섯 가지 행을 하라고 그랬습니다. 그 여섯 가지가 바로 육바람입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바람이니 보시바람이라. 보시라는 것은 남에게 항상 베푸는 것을 보시라. 이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이 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우리는 항상 현재가 영원할 것 같이 이렇게 착각 속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시장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그 인사를 하는 일입니다.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뭐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을 승진을 시켜야 되는 일입니다. 그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택을 당한 사람은 기쁘지만 선택을 당하지 않은 무수한 공직자들은 또 시장에 대해서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이렇게 그 순간만큼은 아주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천주경에서 나오는 그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뜻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것이 좋은 일만 있겠구나, 좋은 일만 있겠구나, 대단히 좋은 일만 있겠구나, 아 기쁘구나, 이런 의미의 뜻이라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 행사 참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참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 조금 전에 우리 그 지도자님께서 우리 창원시의 어려운 그 사정을 말씀해 주신 우리 사장님 참 어렵습니다.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원씨도 참 의외도 어렵습니다. 하여튼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